생활용품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맞춤 홈트레이닝 수건편 혼자서 운동하기 수건을 이용하여 스트레칭 동작 배우기입니다. 수건을 이용한 운동 준비 단계입니다. 보조자는 수건을 준비해주세요. 준비한 수건 끝부분을 대상자 양손에 쥐어주세요. 첫 번째, 어깨 운동입니다. 대상자는 수건을 잡은 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고 수건이 펴지도록 팔을 약간 벌려 준비해줍니다. 수건 잡은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 동작을 반복해줍니다. 방금 동작을 다같이 5회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, 옆구리 운동입니다. 대상자는 수건을 잡은 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고 수건이 펴지도록 팔을 약간 벌려 준비해줍니다. 수건을 잡은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. 팔을 올린 상태로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을 기울여준 후 바르게 몸통을 세워주세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세요. 방금 동작을 다 같이 왕복 5회 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, 몸통 비틀기입니다. 대상자는 수건을 잡은 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고 수건이 펴지도록 팔을 약간 벌려 준비해줍니다. 수건을 잡은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. 팔을 올린 상태로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준 후 다시 바르게 몸통을 세워줍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. 이와 같이 오른쪽, 왼쪽 번갈아가며 동작을 반복해줍니다. 방금 동작을 다같이 왕복 5회 해보겠습니다.
발음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맞춤 홈트레이닝